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이곳은 한국은 아니고요. 스웨덴에 오게 됐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희 식구 중에 한 분이 토익 시험을 본다. 뭐, 그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분이 드디어 토익 점수가 잘 나와서인지 일부였었는데, 토익 점수는 여러 가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예, 스웨덴에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국은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솔직할 수밖에 없지만 힘들어서 그런지 스웨덴에 3년을 살게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느라고 좀 준비하느라고 많이 좀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한국이 그리워서 정신이 없어졌어요. 네. 제 일상들을 하나하나씩 되찾으면서 조금 활기차게 보내보려고 오늘은 시험 일주일 전에 제가 항상 올려드렸던 항상은 아니지만 네, 시험 전 대비 특강을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날짜와 시간은요. 7일이네요. 9월 7일 새벽 1시. 네, 새벽 1시고요. 한국은 7시간 차이여서 날짜는 똑같지만 아마 아침 오전 8시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또 활기차게 준비를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좀막 구경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긴 해요. 주말마다. 주중에는 좀 계속 집에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중에 여러 가지 하루를 좀 선물같이 보내면서 소중하게 보내고자 좀 프로덕티브한 그런 제 일상들을 다시 하나하나씩 좀 찾아볼까 합니다. 식구가 제일 그리워요. 한국의 음식들. 외국에 살면은 좀 한국이 최고로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식구를 또 떠올리니까 약간 울컥하는데,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건강히 다잘 지내시길 바라겠고, 오늘 문제 30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셨으면, 이 숫자 보이시죠? 7, 그다음 8로 넘어가는데, 2000년 6월에 C까지 제가 해드렸었고요. 7월 달 데뷔 특강, 8월 달좀 건너뛰었고요. 9월 13일에 있을 데뷔 특강을 위해서 7월 달 마지막 시험과 8월 달 마지막 시험에 어려운 문제를 골라봤고요.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나오진 않으니까 고득점 대비를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는 관계로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파트 5가 요즘에 조금 어려워졌어요. 보통 이제 문제가 두세 개에서 만점과 뭐 고득점을 좀 좌지우지했는데 요즘에는 한 다섯 개, 뭐 많게는 여섯 개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난이도 중상, 상 이렇게 분류되는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 좀 약간 얕잡아본 그런 문제들의 실수를 좀 줄이고자 시험 전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약간 붙여서 일부러 내는 문제도 있고 또한 달에 두번 있는 시험, 세 번도 있지만 요즘엔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시험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고요. 조금 뜸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 최근에 내가 보지 않은 시험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딱 보시면 어법 문제죠, 그렇죠? 지금 보기는 다 품사가 나와 줘야 돼요. ing를 빼면 동사 consist. 자, ly는 부사니까 얘를 빼면 얘는 형용사죠. 자, apply리가 뒤에 있는데
여기에는 주어가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될 거는 일단 어떻게 문제를 풀으셨는지 한번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When applied, 자, 뒤에 있는 주어가 cream이라는 대문자예요. Restore, relieve, 뭐 재생, cream인데 이 크림이 reduce the appearance of fine lines and wrinkles. 자, 어우, 막 당장 사고 싶어요. 여기 오니까 좀 늙은 것 같아요. 3주 동안. 온지 3주 됐습니다. 크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apply가 바르다, 여러분. apply. 바르다. 그, instruction 같은 거 있으시면 뒤에 보시면 apply. 이렇게 evenly. evenly가, 뭐죠? 고르게. 바르다라는 뜻인데, 하여튼 발라질 때 크림이 fine lines and wrinkles를 그거를 주름을 이제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라질 때 C가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눈치를 채야 될게 주어 동사 빠졌다. 동사 부분은 다 빠진 건 아니고, when 주어가 같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크림을 이투로 받은 거고요. is 요두 개가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가 applied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고 빈칸을 넣어줬다면 되게 쉽죠. It is 어쩌고 applied를. 비동사 PP 완벽한 동사 부분에 뭘 넣어라 그러면 부사가 답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있든 없든 consistently 자 C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consistently 하고 constantly 이거는 거의 의미 차이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자 근데 이 부사는 steady라는 게 꾸준히죠. 꾸준히 얘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늦어 왔어요. 뭐에 대해서 shipping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을 배송을 보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보기에는 steadily 하고 consistently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그냥 부사의 어휘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 자연스럽거든요. 앞에 회사가 꾸준히 늦었다. 계속 늦은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늦었어. 이 느낌이 좀 그렇게 막 이상해 막 하나가 너무 거리감이 좀 있다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개다 놓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어휘로 풀 때는 steadily라는 거는 변화, 상승이나 하락, 무엇이 악화되던가 호전되던가 그런 변화가 꾸준히 바뀌어주는 거고요. consistently는 행동,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멈춤이 없고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각이죠. 늦는 거는. 이거를 뭐로 볼까요? 변화가 아닌 행동, 지각이라는 이런 행동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컨슬리가 답이 됐던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2번 넘어갑니다. 동사의 어휘 문제죠. Would be ready to 어쩌고. 자, 자동사로 사용이 되는 동사를 넣어야 될것 같고요. 이 앞에가 주어가 요거예요. 뒤에 쪽을 봐야 되는 거는 that 이하의 주어가 프로그램이지 director가 will be ready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director가 준비가 되다가 아니라 director가 conform that 이하를 확실히 했는데 software 프로그램이 will be ready by November 1st까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준비가 될 것으로 확신을 했다예요. 자, launching 우리가 launching show 그러죠. launch. 자, 얘가 출시되다, 출시하다, 자타동사 다 됩니다. 정답. facilitate 이걸로 틀렸던 분들이 좀꽤 됐어요. 이거는 무엇이 액티베이트 하다 프로그램이 안 됐다가 이때까지는 뭐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용이하게 더 편리하게 되는 거여서 make something easier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떤 게 기존에 있고 이절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이때까지는 출시될 것으로 확신을 했다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Facility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되진 않는데 Launch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예요. Arise는 이제 상승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Exert은 이렇게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A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은 전치사 in 뒤에 뭘 어라라는 건데 이거는 거의 관용구로서 여러분들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Production has almost doubled in majority addition volume economy.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많이 좀 들어보고 말해보고 들어 써봤어요. In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만에 production이 거의 두 배가 됐다예요. 자, in volume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quantity 양쪽으로. 그러니까 production이라는 게 생산량이니까 그냥 생산이면 양을 붙이면 돼요. 생산량. 생산량이 두 배가 됐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volume을 나타내는 거지. 생산에 대한 module이나 addition 이런 건 이제 출판물에 더 많이 어울리고 economy 이것도 경제니까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양에 있어서 더블이 됐다라는 in volume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이것도 어휘로 여러분 풀어보세요. 네. 자,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흉내 내드리면, product 제품, 이것이 are inexpensive, 비싸지 않고, beautifully crafted. 아주 아름답게, 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furniture 가구니까 craft라는 단어를 썼는데, thus, 그러므로, as well as, 또한,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 at last, 얘는 마지막으로, accordingly, 자, 따라서. 자, 얘랑 얘랑 혹시 싸우셨어요? Thus, accordingly. 어법적으로 다 한대요. 자, 어법적으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흉내낸다고 또 갑자기 제 식으로 좀 풀어드렸는데, inexpensive 하니까, beautifully crafted하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죠. 비싸지 않다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의미로도 안 되고,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부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동사하고 형용사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지금 형태를 보면은 형용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빈칸이 있고 부사는 문법 요소의 부가적인 단어니까 형용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비동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등이 아니면 상관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뒤에 같은 품사가 나열이 되는 건 등이라는 접속사, 서브 카테고리로 상관 접속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등이가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잖아요. 등이 접속사가 and, but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or 그다음에 so 이렇게. 자, 상관은 뭐 많아가지고 제가 좀몇 개만 해드리면 both 하면은 and가 오고 and가 상관이에요. Either이면은 or이 오고, neither이면은 nor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Not only A면 but also 생략 가능하고 B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요거랑 동격이에요. As well as.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은 얘는 이제 순서적으로는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B하고 A를 바꿔 쓰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Beautifully crafted 된 것뿐만 아니라 inexpensive. 예쁘기도 한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다. 여기서는 inexpensive라는 거를 더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의미적으로는 at last 이런 거다안 돼요. 그래서 as well as B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달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풀어보세요.
자, 일단 동사 어휘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타동사이면서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뭔지 뻔할 때는 솔직히 안쓸 때도 조금 있거든요. 앞에 있는 샵이 주로 to wholesale, but is also open to retail customers. 도매 업자에게 주로 대체적으로 하는데, retail customer, 소매, 그런 고객들에게도 오픈이 돼 있긴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긴 합니다. Shift는 바꾸는 거죠. Does는 뭘 하는지 몰라요. Sells는 판매하는 거. Has는 뭘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진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Sells. 자, 이게 판매하다. 그래서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뭐 샵이라는 게 hat니까 모자인 것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C가 됐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어휘 문제는 어휘로 접근하는데, 어휘 문제여도 어법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오답이 좀 너무 티가 나니까 오답을 다 지워도 정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3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 드려놓고 5초 드렸어요. 자, 이걸 이렇게 훑어서 문제를 풀으셨으면, lost many in the fourth quarter. 자, 4, 4분기에 money, 돈을 좀 손실을 했어요. Still earn a 3% profit for the calendar year. calendar year는 그 연도, 회계 연도에서의 3% 수익을 여전히 얻었다. 그러니까 4, 4분기에는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의 수익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근데라는 그런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버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상관 접속사를 정리할 때 등위 접속사를 정리했었죠. Lost, money 여기 동사 있고 still earn 동사 있으니까 같은 품사를 앞뒤로 나열하는 품사 등위 접속사 A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등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7번 갑니다. 자, 답 나왔어요? 네. 자, 문장을 보자마자 쉼표 있나 없나 보고, 본동사, 준동사가 일치하는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일치를 한다면, 준동사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will cover이라는 동사가 있고, 뒤에 또 동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는, 뭐, that나 관계대명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ing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relate가 동사니까 버리고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하겠는데 얘는 이제 태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topics, that, or 이게 빠진 거예요. 아까 우리 when it is apply에서 it is apply가 빠졌듯이 주격과 비동사가 같이 빠진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pp가 답이 됩니다. 태문제를 푸는 거는 relate 뒤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태 be 정답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8번 갑니다.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 내용을 훑을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뭐또 해볼까요? 자, employee has been thoroughly trained to address technology issues. 직원들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요. 해결, 기술적인 문제점. 모든 직원, 이거는 동사가 두개 있어야 되니까 일단 오다. 자, anyone, 여기 뒤에 명사인데 또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모든 직원이 철저하게 이 문제점 해결 훈련 받았네. 너무 좋네. 에이, 이러면은 어때요? 틀리는 거예요. 네. 해석은 좋지만, 어법을 우선시하는 영어는 절대 수일치를 여러분 간과해서 안 됩니다. 올 뒤에는 가산일 때는 반드시 S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치는 가산의 단수가 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치가 답이 됐던 문제예요. 자, 만약에 조금 어렵게 했으면 여기다 이제 other를 넣었으면 조금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any를 만약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제가 바꿔보면은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금 이치가 답이 됐는데 every 이렇게 그럼 또 어때요?
or every other. 이건 일단 사람의 사람을 또 더하는 명사 명사는 안 되니까. 자, 얘 other도 뒤에가 s가 붙어야 돼요. 자, every. 자, 이게 역시 답이 됩니다. 가산에 단수가 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출제돼도 여러분 틀리지 말고 문제를 풀셔야 돼요. 자, 9번 갑니다. 자, 9번은 뒤에가 replacement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문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Until a research, search committee replacement. 자, 이 사람이 will serve as temporarily account director. 자, 이 replacement가 교체품, 제품, 바꾸는 교체품도 되는데요. 대리인이 또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만두면 그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 replacement.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앞에 있는 커뮤니티가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다? Strength, select, distribute는 유통시키고 분배하는 거고요. Connect. 자, 이거는 연결하는 건데, 뭘 연결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불특정 한 사람을 얘기라는,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Choose. 그래서 답은 B가, select가 답이 됐던 문제예요. 자, 10번 갈게요. 자, 10번 문제, 이거 8초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자, 나오셨어요? 자, 해석으로 접근해 드릴게요. Payment is due upon completion of work. 지불 작업 완료될 때 내야 돼. Both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Both parties는 업체와 고객 두 양측이 달리 다른 식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달리 다른 식으로 어그리를 하지 않는다는 작업이 완성될 때 돈을 내야 된다. 달리 다른 식으로라는 otherwise가 있으니까 unless가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공식화돼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unless면 otherwise고 otherwise면 unless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네. 살짝 지금 위챗 소리가 좀 들렸는데. 네. 중국은 7시, 한국은 8시 반. 네. 자,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고요. Plus, where else, furthermore 다 오다. 어법적으로 안 돼요. 어법적으로 부사절 접속사 A. 그다음에 다른 부사절 접속사 있다 할지라도 unless면 otherwise, otherwise면 unless 이렇게 풀으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많이 헤었던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1번. 자, will be similarly to the recent planning. 뒤에 목적어 없네. PP. Structure needed. C 정답. 이렇게 빨리 부르시면 돼요. Structure가 뭐 조직화하다 이런 뜻이니까, Structure session이 structure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The City Council work session이 recent planning meeting. 최근에 기획 회의와 비슷하게 organize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가 정답. 자, 12번. 이거 상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시간을 제가 8초, 8분을 드려도 여러분들 틀리실 문제예요. 바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 일단 전치사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좀잘 봐야 됩니다. Compare their profit margins and operating expenses industry averages. 자, 여기 일단은 관건이죠. Compare, 우리가 비교를 하다라는 거는 compare A with B 이렇게나 아니면 A to B 이렇게 A하고 B를 이제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를 하는 거고.
A를 B에 놓고 이제 필적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준을 놓고 어떤 게 다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Against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항하다. 보통 우리가 compete against 이렇게 좀 많이 쓰죠, 그렇죠? 자동사로 누구하고 맞서 싸우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compare의 대상이 profit margin하고 cooperating expenses 두 개를 썼고요. 이 margin하고 expenses를 뭐에 대비해서 비교를 하느냐. 우리가 뭐 가격 대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benefit against cost 이렇게 쓰거든요. 가격 대비의 수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항하다라는 게 이제 무엇에 이제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막 이렇게 맞대는 그런 직각의 개념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average 즉 어떤 평균 그 산업 분야에서의 평균을 놓고 그거를 놓고 볼때그 average에 대항해서 말이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거 대비 margin하고 expenses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넘어서는 아니죠. 뛰어넘는 거 제외는 아니죠. 빼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조금 끌리셨을 것 같은데 opposite라는 거는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마주 보는 거. 어떤 시각적으로 literally. 그래서 opposite 하면은 이렇게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극장 있고 우체국 있으면 길을 사이에 놓고 opposite 돼요. 자, 이거랑 이제 동격이 across from이 있어요. across만 쓰면 안 돼요. across from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C가 됐던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은 a grand purchase. 뒤에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여기 있는 어만 봐도 뭔지 나오죠? 자, 얘가 명사일 리는 없죠. 명사, 명사 이렇게 나열이 될 수가 없으니까. purchase 동사라는 거죠. 그 대상이, water carrier이 된 거고. 자, 동사가 앞에 있는데도 동사가 또 있을까? 왜? 왜냐하면, to 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hence, so that, therefore. 다 오답이에요. 얘는 이제 동반 탈락. 만약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자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얘가 경합이 될 수는 없고요. so that는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14번 갑니다. 자, 이거는 about가 조금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members are about the advertising campaign proposed by. 자, 무엇에 대한 어떤 태도나 생각 같은 거에 대해서 about를 많이 쓰죠. relevant은 뭐예요? to 많이 쓰고 productive 사람이 productive하다 뭐에 대해서 acceptable도 to enthusiastic about 열정적인 거죠. 태도 생각 이런 거에 대한 단어니까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오케이 자, practice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목적어이기 때문에 document includes practice tips for best practical tips for Best practice in banking customer service. 오케이. 자, banking customer service, 이제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포함한대요. 자, implementing 정답이에요. implementing이, 실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를 구현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답됐고, occupying은 차지하는 거죠. admire는 존경하는 거고, overcome은 극복.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overcome의 극복이 가장 좋은 걸 극복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best하고 overcome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A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perform. perform하고 implement하고의 경합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실시하다가 있거든요. 얘도 실시. 얘도 실시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는데 implement는 약간 이제 조금 새롭거나 안 해본 거 그러니까 best practice가 물론 여기서는 가장 좋은 거에 대한 거를 실내 사례를 만약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perform하고 implement 나오진 않겠지만
약간 시도하는 것 쪽에 좀 가깝고요. 그다음에 얘는 regular에도 가까워요. regular, 그러니까 maintenance 같은 거, 정기 검진, 점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perform하고 implement 뒤에 있는 목적어가 perform a new policy, 그러니까 새로운 방침을 perform한다. 그러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regular checkup 같은 거, maintenance 같은 거 perform한다 그러고 implement가 a new policy, 새로운 걸 실시한다. A new dress code, 뭐 복장 규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16번. 자, 추가 문제 남았는데, 자, 여러분, 괜찮죠? 지금?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how 목적어 their needs question mark 이거는 86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여기 drink water, have 자 이게 결정적인 단서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의 충족 조건을 자뭐 해석 같은 거할 필요 없고요, 복수 찾아 복수, have가 복수동사니까 inhabitant 정답이죠, 그렇죠? 거주민. 자, 17. 자, 이거 시제 문제. 문맥을 좀 살피면서 풀어야 되는 86의 특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May form, has form, will be forming, should be forming. 10은 다능동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진행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해야 되는 의무인데 진행과 또 미래 진행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과거 진행이나 미래 진행이나 현재 진행은 그 순간에만 하고 있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과거에서 지금까지 완료된 거 이런 것들은 좀 힘들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sells and install cabinetry a partnership with 자, 이 뒤에는 이 스태핑이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왔대요. 아, 제가 지금 해석을 하면서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앞으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추측이 글의 내용의 시작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힘들겠고 해야만 된다 그랬다면 should form을 쓰겠지, should be forming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어도 확실하게 스태핑이 직원을 이제 뽑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 그 회사가 직원을 잘 뽑아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 잘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제 뽑는다. 그게 뒤에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B가 정답이 됐고요. 자, 18번이 관련된 문제. Mention being pleased with the how. 자, 이 스태핑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또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태핑이라는 회사가 직원을 뭐몇 명을 뽑고 그 narrow down 몇 사람을 선별해서 또 최종적으로 뽑았다. 이 내용이 중간에 있었어요.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기뻐요? Inventive. 자, invent라는 게 발명하다니까 이 발명이 막 창의력이 풍부한 뭐 이런 뜻. 자, affordable 감당할 만한, thorough 철저한, 꼼꼼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회사가 막 창의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직원들을 뽑았다에 더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D가 정답이고 B가 오답이 됩니다. 100% 정답, 100% 오답보다는 어떤 게더 좋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추가 문제 제가 좀 풀어드리고 저도 얼른 씻고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시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책상을 샀어요. 여기 스웨덴 이케아. 여러분, 이케아가 또 유명한 나라죠. 네, 진짜 엄청나요. 여기는 이제 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서 결제해서 갖고 오기까지가 엄청 하루 종일 걸립니다. 또 일요일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책상을 사가지고 제가
좀 신이 나서 그런지 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늘 사자마자 제가 찍고 이제 잘 거예요. 네, 빨리. 자, 추가 문제, 이 문제들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던 문제만 좀 추려봤고요. 자, 또 여러분 정리 좀 하면서 아, 이런 문제도 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나면 좋고 생각이 안 나도 틀리진 않길 바라면서 또 추가 문제 마지막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ooks are back to library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ready 준비가 되다, necessary 필요하다, paid 자, 이건 지불이 되다, due. Something is due라는 거가 좀 중요해요, 주어가. 그 라이브러리로 이제 빨리 리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ready는 투부정사라고 같이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 하는 것이 준비가 돼 있다. 자, necessary라는 게 많이 끌리셨을 텐데요. 이게 되려면 얘는 book이 necessary 이렇게 안 쓰고요. It is necessary to 아니면 for 사람 somebody to return 뭐 이런 식으로 썼겠지. book이 necessary하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답이 due 의무가 있고 뭐 마감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D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제 10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시제 문제 같은데, 일단은 얘는 이제 동사가 아니니까 버려야 될 게, that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Project that to better. 자, 뒤에 accommodate travelers라고 해서 동사가 왔어서 이 뒤에는 전치사투가 아니라 투부정사투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시제가 아니라 수일치 태 문제? 네. promised 수동태여서 안 되고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promised 투부정사 이렇게 목적어가 온 거거든요. 자, 우리 FPP 얘는 과거 뭐뭐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고. 자, approve an airport expansion project인데 이 프로젝트가 뭐뭐 하는 거를 약속하는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 해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어법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앞에 있는 프로젝트가 단수니까 단수. 자, S. 그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better가 있어도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으니까 능동 그러면 P가 정답 이렇게 되고 우리 FPP는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주어 head plus PP 가정법 과거 완료 주어 그다음에 뒤에 시제죠. would, could, might, head plus PP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거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21번. 자, design for maximum something of use. 자, 전치사 for인데 maximum은 형용사죠. 자, 여기 명사네. 그죠? 자, 명사 찾으세요. 없네. 돌리지 마시고 is가 동사 명사 다 됩니다. 용이함. 그래서 D가 정답. 자, 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 말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시고요. 22번.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휘네요. 자, establishment 이거 잡으세요. establish가 뭐 설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링 설립?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지 마시고 설립이 되니까 건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링 establishment는 뭐겠어요?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이 frequently inspector에 의해서 어떻게 되다. 자, 그럼 식당을 어떻게 하다. 자, 수동태의 어휘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보면 되게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invest, eating, and establishment. 자, 식당을 invest해요. 투자, assess, 평가. 자, conduct, 실시, 식당을 실시한다 그래요. convey, 식당을 설문조사해요. 자, inspector이 굉장히 어휘적으로 구축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inspector이 establishment을 assess하는 거죠. 평가. 그래서 B가 정답이에요. 23번. 자, 어가 있고 impression. 자, 여기에 뭐 넣으래요? impression이 인상. 첫인상, first impression. 자,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 찾기네요. lasting, lasted. 분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lasting impression 이렇게 잘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동사의 뜻은 나오는데, 동사라는 거는 요거 빼고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뭐, 자꾸 막 헷갈린다 그럴 때는 자타동사 생각하시면 돼요. last가 자동사죠. 지속되다. 그 lasting impression. 지속. 적인 인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동사는 ing가 수식, 타동사는 pp가 수식이에요. 그래서 B 정답. 이렇게 어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24번. The great something of the ocean. 자, 앞에는 레스토랑이 위치를 받았으니까 얘가 좋습니다. 자, 이 레스토랑이 17층에 위치가 될 거고, 오신의 뭐를 갖겠어요? 뷰를, 사이트, 보이는 거, 모양, 다될것 같아. 시너리, 경치, 뭐 어때요? 다 되네, 그쵸? 좋은 경치도 갖고, 뭐, 사이트도 잘 보여. 또, 아주 오신이 모양이 좀 보이니까 또 보이고, 이것도 뷰. 우리가 뷰가 좋다는 말, 뷰 많이 쓰잖아요, 그쵸? Great view.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됐고요. 시너리는 풍경이에요, 풍경. 얘는 감상하는 용도. 그다음에 얼굴 생김새. 사이트는 얘는 시력. 우리가 오른쪽, 왼쪽 시력을 좀 사용이 될때 사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정리할게. Price, cost, 그다음에 fair. 뭐 있을까? fee? 네. 자, 이것만 갈까요? Price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가격, 뭐, the price of the city, 시디 가격, cost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노동에 대한 거, 뭐 행동에 대한 비용이어서 expense랑 같아요. The cost of, 뭐랄까, the cost of painting the house. 동작이죠, 그렇죠? The price of painting the hous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Fare은 요금이거든요, 요금. Taxi fare, 교통수단, bus fare 이렇게 하지. Bus price는 그 버스 사는 가격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다음 fee가 얘도 요금인데, 또는 뭘 맨날 붙여요. Parking fee 이렇게, tuition fee. 그래서 앞에 뭘 붙여가지고 fee를 좀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5번. 오케이. 자, 요거는 출제가 최근에 간간이 돼 왔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나올지 어떨지는. 보통 앞에서 많이 나와요. 어몽, 복수 명사 이렇게 S 붙이고, 그다음에 is 주어 이렇게. 그래서 복수 명사들 중에 주어가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주어 is one of the 복수 명사. 요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바꿔도 agency is among the leading providers. 그 회사에 앞서가는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다라는 그 하나의 뜻이 좀 빠져도 among 복수명사, be동사 주어, 주어 is among the 복수명사, 자, 주어 is on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6번. 오케이, 자, 이것도 어휘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으로 바꿔보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게 약간의 함정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가 대소문자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한국어가 모국인 사람들이 잘 눈여겨 안볼 때는 네가 목적격이네 또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이 목적격이 아니죠, 그렇죠? Just가 또 앞에 있으니까 Painting이라는 그림이 이름이 Just이고, 자, is a rare self-portrait. 자, 드문 자화상이다 이런 뜻인데, 이 그림을 뮤지엄이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됐다죠, 그죠? 그래서 능동, 수동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보면 좋은데, intervene. 자, 이거는 중재하는 거죠. 사이에 끼어드는 거. merge 합병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일단 PP가 안 되고. 자, determine은 결정하다. 자, 조금 끌려요? acquire. 자, 획득하다. 이 C가 오히려 끌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찾아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Determine the cost 이러면은 determine something 이러면 결정을 이제 하는 거라는 뜻이 되고, 자, 여기서는 acquire 답이에요. 앞에 뮤지엄이 acquire 획득하는 거죠. acquire를 페인팅을 이제 얻은 거예요. 뭐 기부든 돈 주고 샀든. 그래서 페인팅이 이 박물관에서 acquire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비욘드라는 걸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게 앞에가 회사 이름으로서 대문자를 했는데, 이게 전체단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27번. 자, 이 문제는 얘가 문제를 해결해줘요. Expert at help businesses. 자, 주어동사 다 있네. 그러면 부사가 없어도 다행이네. 그죠? 만약에 부사가 있었으면 또 여러분들이 ly를 막 찾을 텐데, simply 말한 거. 자, 답이 simplify. 동사야, 동사. 자, 왜냐하면
have라는 거는 뒤에 동사를 또 붙여요.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뒤옵니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돕는다 이런 뜻이 돼서 그래요. 28번. 자, so 이거는 형용사네요. 앞에 R이 있어서, 그렇죠? I was. 자, growth was slow. 성장이 어땠다. 이제 좀 느렸다예요, 그렇죠? 많이 느렸다. Well, 상당히 느렸다. Worse 비교급, rather 상당히 느렸다. 다 괜찮죠,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서 예 있잖아요, 예. Much는 비교급 수식 부사야. Even하고 much. 그래서 뒤에가 slow or burger 이렇게 와야 돼요. 오답이고, well 얘가 상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Well qualified를 이러면 뭐야? 상당히 자격을 갖춘 qualified 그죠? 이거하고 rather도 상당히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인데, well은 이렇게 과거분사가 잘 와요. Well qualified를 well attended.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가 참석이 잘 됐다. 자, was는 비교급이니까 안 되고 형용사여서 rather이 일반 그런 형용사를 잘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네. 자, 19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얘는 형용사 어휘인데 make. 자, 얘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sumer input. 전치사 뒤에 명사 있으니까. 자, 앞에 있는 food는 try 부정사하는 것을 노력한대요. make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외우는 것도 좋고 오답을 지우는 것도 좋고 central 어디에 중점을 두다 목적어를 여기에 중점 두는 거예요. process 제품 개발 과정에 컨슈머의 인풋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이 점에 있어서 중요시하다. Century 중앙이라는 뜻도 있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네. 자, 30번 마지막. 자, 동사 있나 없나? 자, 동사 있고 어때요? 동사 뒤에 또 있네. 여기 조동사니까 동사 두개 감당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해석으로 가지 말고. 자, 이거 다 동사 두개 감당 못하죠. 하나씩만 와야 되니까. Anyone, everybody, someone 다 오답이네. 자, whoever 정답이 됩니다. 자, 얘가 복합이에요. 복합. 복합. 복합이라는 뜻 자체가 compound, relative pronoun, 복합관계대명사. 자, 이게 anyone 하고 who를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anyone에 해당되는 동사는 must contact이고 후에 장단을 맞춰서 동사 intend라는 겁니다. 이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동사 두개 담당하는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여러분 시험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리 잘하시고요. 자, 9월 13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